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찬간 10번째 계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번째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임과 계는 오행상으로 수를 이야기해 준다. 물. 임은 양의 기운을 이야기해 주고 계수는 음을 이야기해 준다.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이 계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음이니까 우리가 이걸 양은 호수나 아니면 큰 물, 대양의 물을 이야기해주고 계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비, 물은 물인데 비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그래서 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비의 특성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주를 푸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계수 또한 그냥 비 하나로서 설명만 하면은 보통 사주를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암기하시고 두 번째, 방향에서는 방위. 여기는 북쪽을 이야기를 해주고 건강에서는 비뇨기 방광 쪽, 신장 쪽, 신장, 비뇨기 방광 쪽.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을 참고하시라 이렇게 봅니다. 계수가 약할 때 비뇨기 방광 쪽이 가장 먼저 탈을 일으키는 거고 얘가 잘 형성이 될때 신장 비뇨기 방광 쪽은 튼실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주 풀면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질문하고 답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수의 어떤 상태인가를 가지고 건강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해주면 이 부분이 약할 때는 이쪽 부분이 허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 보완해 줄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수는 성향이 내리는 비단 말이에요. 비. 비는 보편적으로 희생적이다. 비가 내리면 만물은 자란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만물은 자라게 돼 있다. 자기는 내려주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되고 희생적으로 간다. 두 번째, 비는 내리면 곳곳으로 스며듭니다. 스며든다는 것은 조화 균형감을 가지고 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스며들면서 함께 화합을 할수 있다. 이건 대인관계를 볼수 있어요. 그러므로 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희생적 이 스며듦이 좋기 때문에 주변 관계가 원활하다. 단 하나 뭐냐? 희생적이기 때문에 자신은 어느 순간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계수는 특히 개인에 대한 건강 문제를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다 악화됐다. 병원에 가보니 못 고친다. 이게 계수들의 특성들이에요. 자기는 내리고 희생을 하고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계수가 많이 맞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주에서 계수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 일간이 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빨리 허한가 약한가를 빨리 봐줘라. 허한지 아니면 강한지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나 얘가 파괴가 됐을 때는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정신없이 내린이라고 자신은 돌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계수들이다. 만약에 이제 이 계수가 천간에서 맞이하는 자연 현상들을 또 다시
오행을 맞이할 때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가지고 있다. 개수는 비다. 비. 맞이한 갑을 맞이한다. 갑을 들어온다. 천간에서 갑을 들어오고 을이 들어온다. 병, 정, 무, 기. 개가. 너의 목적은 뭐냐? 개수. 수의 목적은 뭐냐? 만물을 자라게 한다. 만물을 자라게 하는 거니까 반드시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주 팔자에서 갑과 을이 있냐를 빨리 봐줘야 돼요. 갑과 을이 없다면 뭐냐? 목적이 없어요, 얘가요. 뭘 해야 할지를 방황을 하게 돼요. 얘가 없다는 것은 앙코 없는 찐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건 뭐냐? 갑과 을 기운이 있냐 유무를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이 없으면 음지나무가 되고 햇빛이 없으면은 결실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 내리고 햇빛이 쬐줘야 좋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병화를 잘 봐라. 그 다음에 기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대지에 좋은 땅에 이걸 스윤. 옥토라 그럽니다. 옥토. 좋은 윤숲한 땅에 좋은 비가 대지가 내리고 그 대지에 비가 내리고 햇빛이 들어가면 그냥 그 상태에서 얘는 갑과 을은 여기서 쑥쑥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하고 궁합이 자기들끼리는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얘 또한 뭐냐 햇빛이 없으면은 갑과 을이 잘 자라지를 않는다. 그 관계를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현상들을 잘 보면 사주는 잘 풀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임 자체. 이걸 수보. 수보 양광이라고 합니다. 더와 도와줄 도울 보자예요. 이 비는 증발되고 없어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은 없어지는 존재감이 되는데 물로서 큰 물의 기운에 비가 이렇게 떨어지면 양이 많아지겠죠? 도와준다는 게 물이 더 증가되고 도와주니까 둘의 관계, 기운 자체는 반짝반짝 빛난다. 그래서 이 수보 양광으로 들어갈 때 얘는 뭐냐? 가장 크게 히트를 칠 수 있는 가장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 개수를 갖고 있는데 임수가 좀 떠 있고 화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주에. 그러면 이 사주는 뭐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 이것이 없으면 뭐냐? 적당하게 희생하고 큰 그림을 못 그려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임수가 있어야만이 어느 분야서든지 최고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나 얘가 임수가 없으면 개수는 뭐냐? 보통 인생, 보통 사람들이다. 그러면 얘가 없으면서 국회의원 한다? 아니면 큰 장이 되려고 한다? 개수가? 그건 헛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자, 개수가 갑과 을을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는 내리고 희생을 하고 얘를 키워주는 거예요. 자, 근데 햇빛 병화가 있으면 얘는 쭉쭉 자라겠죠. 그런데 얘가 없으면은 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히 을목을 좀 눈여겨봐라. 개수에서 을목을 갖고 좋은 작용을 할 때는 이때는 뭐냐? 예술 쪽, 예능 쪽.
예능적으로 가장 능력발을 합니다. 이것 또한 뭐냐? 음악 쪽 아니면 창의성, 기술성으로 굉장히 능력을 발휘합니다. 얘보다 그 방향으로는 더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개가 을을 가지고 들어올 때 이 을 자체가 사주에서 식신상관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온다면 연애계통에서는 최고로 간다. 연예인.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그런가? 뭐, 피아노든지 이런 쪽으로는 최고의 기운을 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이 개가 을목으로 가고 난데 이런 사람들이 듣는다. 말년에는 뭐냐? 연예계통으로 초중년에는 크게 대성했다가 말년에는 가장 외롭게, 쓸쓸하게 가는 사람이 이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 또한 참고해 보시라. 개가 병을 만나는데 얘는 햇빛이고 얘는 비예요. 그런데 얘가 가까이 있을 경우에 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옆에 병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주 구성이. 이럴 때는 이건 쥐약이에요. 반드시 얘는 멀리 떨어져 있어줘야 한다. 해가 뜨면은 피는 멈추는 거고 비 내리면은 해는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극관계로 가 있는데 떨어져 있을 때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햇빛이 뜨거나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기운이니까 이 관계를 잘 봐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병화는 있어줘야 한다. 병화가 없으면 전체가 다 우울해요. 음지예요. 음지. 그 다음에 정 자체는 얘는 달빛이고 장작불입니다. 장작불이고 촛불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비가 내리면 얘는 꺼진다는 거예요. 꺼지니까 얘는 얘를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얘는 뭐냐? 얘를 극하는 거니까 별반 이익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얘는. 그래서 정화는 개수에게는 우리가 이쪽에서는 상극상충이라 그러는데 정계상충이라 그러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무는 뭐냐? 무게 합을 합니다. 합 자체. 합을 하는데 이것 또한 뭐냐? 얘가 합을 하면 꼼짝 못하게 해요. 얘의 본분. 네가 뭐냐? 너는 갑과 을을 키워주고 상생을 시켜주는데 합하다 보면 얘를 안 합니다. 못 키워요. 그러므로 이때 개수는 뭐냐? 본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장해제된다는 거예요. 개가 들은 뭐냐? 게을러지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때 확 조화돼서 뭘 하라고 하면은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어떤 기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은 뭐냐? 얘 또한 뭐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기토는 수변 옥토라 그랬어요. 대지에 비가 내리면은 기본적으로 만물들은 자라게 될 것이다. 그때 햇빛까지 탁 떠 있으면 여기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농부들이 밭을 갈 때 얘는 건조한 흙이에요. 건토입니다. 습기가 없는 흙. 얘는 습토예요. 습토에 농작물을 심었을 때 훨씬 더 소출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기후만 잘 맞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습토는 좋은 영향을 갖고 결실을 좋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기토 자체가 개수하고는 합이 잘 좋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개수가 기토를 만날 때는 병화의 유무를 빨리 봐줘라. 병화가 없으면 뭐냐? 얘 또한 그냥 음지 땅이라는 거예요. 음지 땅이가 그늘진 땅이니까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다. 얘가 없으면 뭔가 열심히 했지만 비를 내려서 수고를 해줬지만 소출이 없다. 한해 농사 별 볼 일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과 신 자체 경 얘도 경도 개수에게는 별 큰 영향을 못합니다. 개수 자체가 습한 거예요. 습하고 냉한 걸 가져옵니다. 얘 또한 뭐냐 경금 자체는 쇠니까 차가운 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얘도 경 자체에서 신, 그 개수를 맞이할 때 경이 큰 영향을 못 끼친다.
단, 사주가 얘가 신약할 때는 얘가 조금 도와줘요. 그런데 도와주면서도 뭐냐, 얘가 꼭 뭐냐, 때를 씁니다. 뭔가 좀 나쁜 짓을 해요. 갑과 을을 자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얘는 너를 도움을 청한 것은 얘를 키우려고 하는 건데, 갑과 을을 키우려고 하는데, 지가 좀 도와주고 을경합으로서 자, 없애버리고, 갑경충으로 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좀 청했는데 도와주면서 꼭 뭔 소리 하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런 면에서 잘 참고해 보시라. 그 다음에 신 자체. 신은 얘하고 왜 서로가 맞지 않느냐. 왜 맞지 않냐면 얘가 가장 좋아하는 병화를 병신합으로서 잡아서 없애버립니다. 이 애를요. 병신합. 그러니까 햇빛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도와준다고 오지만은 결국은 뭐냐. 얘 또한 불편한 세력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잘 참고해서 풀어보시라. 왜 얘들이 여기에서 역할해서 그런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를 참고해 보시라. 그 다음에 임 자체는 조그만 비에 물 기운이 들어오니까 얘가 증발되지 않고 계속 일정한 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무한대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기운이다. 그래서 임수와 개수가, 개수에서 임수가 들어올 때 수부양광이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수부양광. 그리고 개수는 같은 비입니다. 비. 특히 이 개수가 들어올 때 저는 계절을 잘 참고해 보시라. 계절.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를 놓고 보고 여기에서 이걸 잘 보시고, 특히 겨울, 내가 개수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겨울에 개수가 들어올 때는 형제나 친구들 관계도 악연으로서 변하게 된다. 그럴 때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스스로 홀로 자립을 해야 한다. 절대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 개수가 함께 떠 있으면 뭐냐, 부모의 덕이 없다. 부모 덕이 없으니까 이런 때 우울하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갑, 개가 갑을 만난다. 이걸 우리가 뭐냐, 상관이라 그럽니다. 상관이고 남자에게는 얘는 장모를 이야기해 줍니다. 장모. 여성에게는 자식에 해당이 돼요. 이것은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식신 자체가. 그래서 개수에서 이 식신과 상관의 유무를 잘 참고해서 보시라. 남자에게 있어서는 장모를 이야기해주고 여자에게는 자녀를 이야기해주는데, 음양이 바뀔 때는 이때는 뭐냐, 남자 자녀. 음과 음이 같을 때는 여성 자녀, 여자 아이. 이때는 뭐냐, 우리가 아이를 출생할 때, 임신했을 때 아들일 수 있느냐 딸일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하기도 전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딸을 낳을까요 아들을 낳을까요 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병은 이 사주선 정제에 해당이 되고 편제에 해당이 된다. 제 자체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를 이야기해 준다. 아버지는 재물로 보았어요. 그리고 남자에게서는 재는 처로 봅니다. 왜 처를 보느냐? 처하고 아버지를 왜 돈으로 보느냐? 옛날에는 처는 전부 다 재물로 봤어요. 왜? 여자가 들어옴과 동시에 아이를 생산해 줬어요. 아이를 생산해 준 것은 새로운 노동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는 뭐냐? 와서 노동을 해줘요.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처를 재물로 본 겁니다. 지금도 저기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아내를 결혼할 때 어떤 그 가축을 주고 예를 들면 사옵니다. 아내를. 그 시기였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처와 아버지는 돈으로 본다. 아버지는 나에게 돈을 제공을 해준 것이고,
천은 나에게 또 돈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재는 시어머니를 이야기해 준다. 시어머니. 왜 시어머니냐? 시어머니가 곳간의 열쇠를 주기 때문에 재물로 본다. 그 다음에 정관, 편관입니다. 정관, 편관. 정관은 여성에게서는 남편을 이야기해주고, 편관은 애인을 이야기해주고, 이게 이제 나중에 애인이 있냐 없냐 이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에게 있어서는 자식을 이야기해준다. 자식이 같은 음양이 있을 때는 뭐냐, 아들. 그 다음에 음양이 바뀌었을 딸. 그리고 어떤 자식이 속썩이느냐, 아니면 어떤 자식이 식구가 아들이 자녀가 두세 명이 있는데 어떤 자녀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냐 이걸 볼 때 이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 자체는 정인, 편인을 이야기해주고 어머니를 이야기해주고 여기서는 문서를 이야기해주고 학업을 이야기해준다. 정인, 편인, 얘는 합격과 승진, 그리고 창업을 할 때 인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머니에 대한, 엄마, 어머니, 그 다음에 이건, 이건 새어머니. 이렇게 편의는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합격과 이런 것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비견겁제. 비겁이라 그러고, 이거는 비견이라 그럽니다. 이건 뭐냐, 형제들 관계를 본다. 형제의 관계, 형제의 도움이 있느냐. 그 다음에 동창들, 동업 관계를 볼 때 비견겁제를 보게 됩니다. 동업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동업하지 말아야 하느냐?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질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가지고 이 개수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건강과 주변 관계, 작전, 기획, 모든 것을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개수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냐? 비다. 빈데 봄이다. 봄에 내리면 사주 태생이면 봄이다. 그러면 아, 봄비구나. 여름 태생이면 뭐냐? 여름비구나. 여름비는 소나기겠죠. 시원하겠죠. 가을에 내리는 비는 가을비. 그럼 겨울비. 그러면 그걸만 잘 연상해도 사주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쇼 부리지 말고 상태 흐름을, 자연 현상을 잘 보게 되면, 이게 등산을 가거나 아니면 계곡을 다닐 때 그 흐름을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산을 갈 때, 산을 가면 이렇게 나무들이 넝쿨이 막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번에 제가 여름철에 중원 계곡을 갔을 때도 이 모습을 보니까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갑목이고 얘는 을목이잖아요. 을목. 얘가 만약에 나무가 없다면 밑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었겠죠. 근데 이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주를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자신 있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상을 잘 보면은 사주를 잘 풀 수가 있다. 제가 오늘 천간, 오늘이 마지막 10번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12 운성과 아니면 그 지지에, 12 지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강의를 10번, 12번에 걸쳐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